제가 지난번에 육수에서 쇼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에 또 육수라는 그 사이트를 뒤져다 보니까 흥미로운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평소에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던 브랜드들, 고가의 브랜드들, 명품들. 쇼핑몰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너무 재미있어서 쇼핑을 좀 더 해봤는데요. 모스키노라고 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전에 뭐 아유씨가 호텔 델루나에서 입고 나왔던 그런 고가의 옷들 중에서도 모스키노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모스키노라는 브랜드의 하위 브랜드, 세컨 브랜드라고 하죠. 조금 저렴한 버전으로 나온 아이들을 좀 구매를 해봤어요. 모스키노 부티크라는 브랜드랑 러브 모스키노라고 하는 브랜드를 좀 주문을 해봤습니다. 일단 상자가 왔는데요. 제가 두 개를 주문했는데 상자 굉장히 작게 왔어요. 옷이 얇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있어요. 왜 이렇게 조그마다? 하면서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일단 이렇게 주문서가 들어있고요. 제가 산 거는 러브 모스키노의 가디건, 제가 모스키노 부티크의 원피스를 주문해봤는데요. 약간 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주문을 했어요. 이게 지금 그 원피스인 것 같아요. 짠짠짠. 되게 부들부들한 천이에요. 나 이런 촉감 되게 좋아. 여름에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좀 이게 속에 좀 비친 것 같은데? 아니? 자, 사이즈는 제가 요거를 38 사이즈. 요거 그린 색깔도 있었는데요.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좀 밝게 입어볼까 하고 레드를 주문을 해봤습니다. 일단 입고 나와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밖에 지금 눈 오고 있는데요. 전 지금 한여름이에요. 소재감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 린넨은 아니고 굉장히 부들부들한 속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비치는 것 같죠? 안 그런가요? 뒤에 안 비치나요? 안감이 없어요. 치마에 안감이 없어서 속옷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본이 제가 입는 도중에 리본 없었으니까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 뒤에 연결이 돼 있어서 리본이 분실될 위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체크 원피스는 많지만 또 평범하지 않은 게 이렇게 예쁜 디테일이 있습니다. 반짝반짝하게 쏙 둘러져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근데 거추장스럽지 않고 나름 은은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되게 소녀스러운 이 모스키노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이탈리아 브랜드래요. 근데 그냥 모스키노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주문을 한 거는 그 세컨드 브랜드인 부티크 모스키노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무슨 차이지? 러브 모스키노랑 모스키노 부티크 무슨 차이일까?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거에 대해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자, 다음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러브 모스키노라고 하는 브랜드의 가디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시켜봤어요. 원래 이거랑 같은 디자인의 핑크랑 검정색이 있었는데요. 핑크랑 블랙은 가격이 얘보다 더 많이 비싸고요. 이상하게 이 회색만 가격이 한 4만원 이상 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나는 회색 가디건도 필요했기 때문에 회색은 저렴하게 사고자 해서 일단 주문을 해봤습니다. 사이즈는 큰 5 사이즈. 그러니까 5 중에서도 큰 5 사이즈의 40 사이즈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되게 얇네요, 생각보다 가디건이. 어쩐지 상자가 되게 작았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가디건이 뻥뻥 뚫려있는 건 둘째치고 굉장히 얇아요, 소재가. 니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걸치면 예쁠 것 같아서 저는 샀거든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러브 모스키노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이건 부티크 머스크너? 이거는 너무 머스크너. 근데 둘이 되게 잘 어울리죠. 다 세일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이 가디건은 거의 한 1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샀고요. 이 원피스도 20만원 이하의 좀 저렴한 가격으로 샀습니다. 다른 거에 뭐 비하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브랜드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저렴하게 산 거더라고요. 굉장히 소녀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가방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드는 것도 예쁜 것 같고요. 빨간 가방을 이렇게 어깨에 매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끝! 제가 방금 전에 그 러브 모스키노랑 부티크 모스키노의 차이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곳은 없다. 저도 궁금해서요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얘기해주는 데는 하나도 없는데요. 이 쇼핑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러브 모스키노는 걸, 뭐 이제 소녀들이 입는 거라고 치면 부티크 모스키노는 약간 여성복의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레이디의 느낌이에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 모스키노라는 브랜드가 제일 비싸다 치면요, 약간 부티크 모스키노가 러브 모스키노보다는 좀 비쌌어요. 그러니까 같은 원피스를, 비슷한 원피스를 놓고 봤을 때 가격이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약간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 제가 많이 본 거,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100%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해 봄옷 예쁘게 장만을 해봤습니다. 가디건을 풀고 또 입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오늘 쇼핑.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렇게 모스키노라는 브랜드를 알게 된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쁜 옷 봄에 많이 장만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오늘 쇼핑도 성공!